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2021년도 첫 레슨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셔플 리듬에 대해서 연주한 것을 올릴 건데요. 셔플 리듬이 뭐냐? 3연음을 기점으로 해서 스트레이트 리듬을 말합니다. 블루스 패턴에 맞게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트로에 베이스 리듬을 좀 넣고, 그 다음 A파트에서 코드를 심플하게 변화를 주고, B파트에서 또 리듬 섹션을 두고, 또 AB가 끝난 다음에 간주 부분을 듣고 다시 AB를 갔다가 엔딩까지 오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셔플 리듬을 그럼 왜 하느냐, 연주할 때 블루스 형식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솔로 연습이나 또 이 셔플 3연음에서 주는 어떤 신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스윙 리듬이랑은 스윙과는 좀 반대긴 하지만, 그래도 3연음 느낌의 어떤 그 곡을 연습할 때 비비킹이라든지 3연음을 느리게 하면은 블루스가 되고요, 중간 템포나 빠르게 하면은 이 셔플이 되는데, 3연음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트로에 셔플인 C로 해서 C코드에서 인트로의 8마디 자체를 베이스 패턴으로 갈 거고요, 1도로 4마디를 쭉 갔다가 5마디 때 4도 F로 갔다가 다시 1도로 갔다가 그렇게 빠질 생각이고요. B파트에는 조금 이렇게 더 코드의 변화를 주고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3연음을 어떻게 연습하냐, 메트롬을 듣고 클릭이 한번 갔을 때 3번의 그런 어떤 음표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셋이 되고요. 따따따따따따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 음악 기호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이해를 하고 따라서 연주를 해보면서, 아, 셔플 리듬이 그냥 단지 하나의 그런 어떤 3연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점을 어떻게 하느냐, 또 심표를 어떻게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셔플 리듬 상당히 재밌는 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킹 베이스를 연습할 때도 물론 스윙 리듬에서 2-4로 가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연주를 할 수 있고, 네이더리스트는 실제로 그런 셔플 리듬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 연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셔플 리듬 이 패턴 안에서 베이스 솔로나 펜타토닉이나 이런 스케일들을 연습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트로 부분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를 연주했는데요, 8마디씩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서 자신만의 어떤 인트로 라인을 만들어보는 것도, 만들어보기 시작한다면 연주할 때 조금 더 라인들이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파트를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를 4마디 가는데 하나의 패턴을 정해놓고 코드 진행을 바꾸는 식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표현되고 코드가 바뀔 때 어떤 그런 느낌이 표현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를 연주했는데요, 운지만 바뀌면 또 베이스는 연주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지만 바꿔서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연주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B에 넘어가기 전에 2마디 정도 유니즌 형식의 변화를 줬고요, 베이스 라인 자체를 일정하게 가주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가 솔로를 하기 더 편하게끔. 자, 이제 B파트를 연주할 건데요, B파트 같은 경우에는 싱코페이션 느낌을 좀 실어봤습니다. 변화를 라인으로 줄 수도 있지만 리듬 패턴으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4N의 싱코페이션을 주면서 당겨서 연주를 했고, 또 A파트와 다르게 스타카토 느낌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좀 주면서 마지막 B파트가 끝날 때 리듬 섹션으로 인터루드를 연결했습니다.
곡이랑 레가토, 스타카토 느낌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연주할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털루드를 연주할 건데요. 인털루드는 뭔가 그 다음 노래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패턴을 드럼이랑 섹션을 맞춰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지만 짧고 임팩트 있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루드를 들으셨는데 이 곡이 전환되는 그 중간적 과정인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는 그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간주 부분, 인터루드 부분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딩 부분인데요. 엔딩 부분은 조금 풀어지는 느낌으로 기타나 건반 쪽에 라인을 주기 위해서 베이스는 조금 진정을 해서 그 드럼이랑 리듬 섹션 맞추는 그 느낌으로만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듬 섹션을 맞추고 기타랑 건반도 그 섹션을 같이 맞추면은 유니진으로 해서 엔딩을 맺어가는, 그렇게 하면은 재밌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셔플 리듬에 대해서 연주를 하고 제가 아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셔플 리듬을 연주해 보시고 전주, 또 A 부분, B 부분, 또 간주, 엔딩 부분을 설정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어떤 리듬을 연주해 볼 때 지금 제가 만든 것들은 코드 톤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요.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패턴의 변화를 줘서 간단하지만 변화된 느낌을 주는 게 베이스 연주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반이나 기타나 노드, 혹시 또 싱어가 온다면 거기에 맞게끔 안정적으로 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연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